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장이 없는 어선이 시속 30km로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 구조요원이 배에 뛰어내려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자, 이 시간 직접 배를 세운 분이죠. 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임성규 순경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순경님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이번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당시 어떤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6월 19일 월요일 날 어제 새벽 4시 20분쯤에 강릉 앞바다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서 충돌한 어선 한 척의 선장님께서 바다로 빠지셔서 다른 어선 선장님께서 구조한 상황이고, 선장이 바다로 빠져서 조정한 사람이 없게 된 어선 한 척이 그대로 먼바다로 목적지 없는 항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요. 해경 구조함이 이제 무인 어선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뭐 이게 구조함의 레이더 같은 것들로 이용해서 배를 찾은 겁니까? 이 어선은 말 그대로 약 50분가량 먼바다로 20km의 거리를 시속 30km로 계속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해경 구조함도 약 20분 정도를 수색한 끝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계속 당시에 이제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해서 계속 어선이 어디로 항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색한 끝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어떤 상황이 보이시던가요? 아, 네. 당시 어선은 시속 3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예. 발견 당시 어선은 선장이 없어서 파도를 맞는 대로 계속 이리저리 배가 좌우로 가는 방향이 바뀌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저희가 작전을 수행한 영상은 지금 뭐 화면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무인 어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질주하고 있더라고요. 딱 봤을 때 체감하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네, 확실히 바다에서의 시속 30km는 육지랑은 좀 속도의 체감이 좀 다릅니다. 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를 맞으면서 항해하는 모습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고 빨리 멈추지 않으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임순경님께서 직접 사고 어선으로 뛰어내리셨잖아요. 네네. 다른 대원들도 사실 있었을 텐데 순경님께서 자원을 하신 겁니까? 자원을 했다기보다는 각 팀원들별로 항상 각자 임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구조원으로 임무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이게 서 있는 배가 아니라 이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조함을 이제 무인 어선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같은 진행 방향이 아닌 경우도 이제 또 육지가 아니고 바다다 보니까 네. 배가 좌우로 튈 수도 있고 좀 부딪힐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접근이 잘 이루어졌네요, 그래도. 아, 예, 맞습니다. 평소에 팀원들 간의 팀워크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랬군요. 또 배를 또 운전하신 팀원분께서 살 속도를 맞춰줘가지고 안전하게 제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다른 어선들이 있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었겠죠? 네, 맞습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어선이 있었다면은 2차 충돌로 전복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구조에 어떻게 보면 참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는데 구조함에서 무인 어선으로 이게 뛰어내리실 때 또 순간 갑판 위에서 미끄러지셨잖아요. 그 충격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일단 금세 일어나셔서 엔진을 끄시긴 했습니다만 몸 네네. 괜찮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선의 갑판에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뛰어보니까 약간 미끄러졌는데 근데 엔진을 정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미끄러진 사실도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몸 다친 것은 아예 없습니다. 아, 몸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뛰어내리실 때 충격이 어느 정도셨을지 정말 체감도 되지 않는데 이게 시속 30km라고 하면 맨몸으로 그걸 견딘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네. 어선과 경비정의 속도 맞추는 과정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팀워크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붙여주셔가지고 별 무리 없이 잘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실제로 해경 근무하시다 보면 육상에서 알 수 없는 사고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일단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어민들이 좀 이 시기에 조업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항해할 때, 조업할 때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 동이 틀 무렵이라든지 안개가 낀 날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평소보다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주변을 주의깊게 살피시면서 항해하시면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칫 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